베토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월광, 합창, 운명? 저는 음악도 음악인데 이 초상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굳건한 입술과 한고집할 것 같은 강렬한 눈빛. 물론 베토벤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다른 그림을 보면 거의 18세기 프사기랄까? 하지만 꼭 이 그림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에 관련된 수많은 일화들이 그가 한 성격화는 불꽃 남자였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작업이 잘 안 풀리면 소리를 지르고 벽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연주의 도중 귀족들이 떠들자 피아노 뚜껑을 닫고 나가버렸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음악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은 베토벤 음악 속에 있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순간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의 사악장입니다. 전원 교향곡의 사악장에는 폭풍우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폭풍우라는 제목에 걸맞게 질풍이 몰아치는 듯한 강렬한 음향을 만들기 위해 베토벤은 놀랍도록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여기 첼로와 베이스의 짜임새가 그러한데요. 첼로의 선율은 파솔 라플렛 시플렛도, 더블 베이스의 선율은 파솔 라플렛 시플렛으로 두 선율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듬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첼로는 4분음표를 5등분한 5뒷다는 표, 베이스는 4분음표를 4등분한 16분음표를 연주합니다. 4등분과 5등분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미묘하게 리듬이 엇갈려 마치 속도가 다른 두 시간이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가벼운 해프닝 정도인데요. 진짜 주목해서 볼 것은 첼로와 베이스가 리듬이 애매하게 다르면서 선율이 애매하게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음악은 여러 성부로 짜여진 다성음악입니다. 주요 멜로디와 그를 보조하는 반주가 있거나 동시에 여러 성부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음악도 있죠. 그런데 이 다성음악의 짜임새들 중 아주 흥미로운 녀석이 있는데요. 앞서 들었듯이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성부를 동시에 연주하면 분리되어 들립니다. 또 같은 모습의 성부를 동시에 연주하면 하나의 성부로 합쳐지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 같은 것도 아닌 애매하게 비슷한 성부를 동시에 연주하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모호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음악의 짜임새를 헤테로포니라고 하는데요. 주로 비서구권 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헤테로포니는 20세기 이전 클래식 음악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성부 결합 방식입니다. 베토벤은 이 헤테로포니가 갖고 있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지저분한 음향을 연출하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음향만큼이나 충격적인 요소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더블 베이스의 선율 그 자체입니다. 이건 또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음향인데요. 더블 베이스가 거대한 이유는 아주 낮은 음을 연주하기 위해 길고 굵은 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에 비해 작은 음높이의 변화도 큰 움직임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바이올린에서의 온음의 간격은 바로 옆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간격입니다. 하지만 더블 베이스에서는 같은 온음 간격일지라도 훨씬 거리가 먼 걸 볼 수 있죠. 이 말은 곧 이처럼 간단한 선율도 손의 포지션을 크게 바꿔야 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곡은 템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손이 정말 날아다녀야 하는데 그 장면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연주자의 사정 같은 건 봐주지 않는 무자비한 남자 베토벤, 그는 대체 다
다음은 교향곡 3번 영웅의 1악장입니다. 교향곡 3번은 나폴레옹에게 헌정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황제로 즉위하자 이에 실망한 베토벤이 그의 이름이 적힌 표지를 찢어버리고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베토벤이 찢은 건 표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호른의 멜로디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찢어버리는데요. 영웅 교향곡의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음악의 주제가 제시되는 제시부, 주제가 전개되는 발전부, 그리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재연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웅 교향곡의 킬링 포인트는 여기 재연부 직전에 등장합니다. 그는 재연부 4마디 전 잔잔한 바이올린의 트레몰로 반주 위로 제시부에서 선보인 주제를 살짝 호른으로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재연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순간 베토벤은 그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을 방법으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우선 이 부분에서 두 파트의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있는 음은 C플랫과 라플랫입니다. 이 두 음이 내재하고 있는 화음은 B플랫 도미넌트 7화음, 즉 C플랫, 레, 파, 라플랫인데요. 이 말은 곧 이 반주 위에 쓸 수 있는 협화적인 선율은 여기 4개의 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메인 주제인 미솔 미시와 같은 음간격으로 화음에 맞게 높이만 바꿔서 7의 C8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표점인 제1주제, 즉 미솔 미시로 자연스럽게 선율이 붙을 수 있게 레파 레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레는 미플랫으로, 파는 솔로, 시플랫은 시플랫으로 가까운 음끼리 붙을 수 있도록 선율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토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토벤은 이 부분의 화음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주제 선율인 미솔 미시를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솔과 라플랫이 부딪혀 시끄러운 불협화 음정을 만듦에도 과감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왠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체육 시간에 팔 벌려 뛰기를 하는데 누군가 마지막 구호를 외쳐서 다들 야유하는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 다음으로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살펴볼 텐데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는 그의 음악 실험실이라 불릴 만큼 과감한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소개할 곡은 예상을 뒤집는 깜짝 엔딩이 돋보이는 현악 사중주 10번의 1악장인데요. 하프라는 별명이 있는 이 곡은 감미로운 선율과 통통 튀는 피치카토가 돋보이는 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해 보이는 별명 뒤에는 한 연주자를 고통스럽게 만들 혼돈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소나타 형식의 재연부는 제시부를 반복해 음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파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만 한다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엇보다 음악이 끝났다는 느낌, 즉 종지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작곡가들은 음악의 마무리를 더욱 분명히 맺어줄 코다라는 짧은 맺음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곡의 반전은 바로 이 코다 속에 있는데요. 우선 이 곡의 제시부의 끝과 재연부의 끝을 비교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이 바뀐 것 외에는 완전히 같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재연부 뒤로는 이 곡을 마무리할 코다가 이어집니다. 베토벤은 어떤 코다를 만들었을까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앞서 사용한 피치카토를 활용해 귀엽고 가볍게? 베토벤이 선택한 방법은 콘체르토를 방불케 하는 16분 음표들을 갑자기 제1 바이올린의 무더기로 꽂아버립니다. 앞부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뜬금없는 속사포 연주인데요. 도대체 베토벤은 무지막지하게 변해버린 이 음악을 어떻게 끝낼 셈일까요?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